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마포구 성산동에 네. 월드컵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거를 보유를 할지 어쩔지 그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거주중은 아니신가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월드컵 아이파크 아파트 말씀 주셨고, 계속 보유를 할지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신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주를 안 하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몇 주택자세요? 1주택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들어가 살 생각은 있으세요? 살 생각도 거기 가서 살 생각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을지. 몇 년도에 매수하셨어요? 13년도에 매수했어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요거 하나만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 얘는 거주 요건 충족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를 만약에 내가 매도를 했어. 그러면 매도하면 뭐할 건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매도하면은 다른데 구입할 생각이죠. 뭘 사고 싶으세요? 네, 저쪽으로 마포 공덕동 쪽으로 공덕동 아파트.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성산동 월드컵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고, 공덕동에 있는 뭐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얘네 두개 가격이 서로 다르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성산동에 게 전망이 어떨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격별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쭉줄 세웠을 때, 성산동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는 상위권일까, 중위권일까, 하위권일까, 가격으로만 보면. 가격 중간 정도 되는 것 그렇죠. 한 같죠?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얘 가격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들 제치고.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항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하는 거고 용산을 선호하는 거고 마포를 선호하는 거고 비싸니까 앞으로도 비쌀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중위권으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냥 서울에서 1주택자이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들 간의 갭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렴하거나 중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위에 있는 비싼 아파트가 올라가는 그 가격적인 상승을 메꿀 만한 별도의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잘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쉽게 이해 됐. 얘기할게요. 자, 20억짜리 집이 10% 올라서 22억이 됐는데, 10억에서 출발한 지10% 올라서 11억이 됐어요. 얘네 둘의 차이는 원래 10억 차이가 났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11억 차이로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메꿀 거냐?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계속 벌어질 건데, 그걸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단순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마포 공덕동하고 네. 서울역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그둘 중에는 어느 쪽이 더 전망이 좋아요? 뭐가 더 비싸죠?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럼 두개 비슷한 아파트예요. 그래요? 가격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사 가는 순간부터 그 지역 아파트가 막 폭등하는 걸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역을 완전히 서울에서 예를 들어 뭐 부산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시장으로 간 거거든요, 그거는. 그랬을 때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 옮긴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흘러가지 다르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공덕 옮기는 거는 저는 일단 반대예요. 매도하고 반대. 다른 계획 찾는 거는 찬성이지만 네. 옮기는 건 반대. 차라리 이거 매도하고 현금 끌고 갈거 같으면 그냥 갖고 가세요. 1주택으로서.
그래요? 네. 여기다 현금 더 추가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데 찾아봤자 걔네들이나 얘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 이걸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지고 가세요. 어차피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다른 데다가 물건 사는 순간부터는요. 시청자님 다시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2년 들어가 사셔야 돼요. 그렇죠. 가서 살아야겠죠. 그러면 전세도 못 낄 거고요. 투자 금액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투자 금액만큼의 이득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